네, 사진 한 장 보시죠. 장동건, 정우성, 조인성 씨, 또 공유 씨. 네, 대한민국 대표 스타 배우들의 사진입니다. 야구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죠? 아닙니다. 연예계 대표 야구 동아리로 한때 많은 관심을 받으며 광고까지 찍었던 플레이보이즈 멤버들인데요. 이처럼 직장 동료끼리 또 마음이 맞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축구, 야구, 또 배드민턴 같은 동호인 스포츠 즐기는 분들 많을 겁니다. 좀 더 건강해지려고 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위해 운동도 좋지만 요즘같이 날이 추울 때는 특히 부상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던 이 스포츠 동호회에서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실수로 큰 부상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생활 속 운동 경기 중에 일어난 배상 책임의 모든 것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남성분들 사실 조기 축구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종종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습니다. 2014년 7월경입니다. 충남 계룡시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골과 축구 시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골키퍼가 이제 20대 골키퍼고 골키퍼가 골 상대편이 골을 날아오니까는 골대로 날아오니까는 점핑을 했어요.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공을 잡고 착지하던 중에 페널티킥 에리어 있던 공격수 40대 남성인데 네. 그만 헤딩을 하려고 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 불행하게도 그 골키퍼의 옆구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골키퍼의 머리를 들이받았죠. 머리 받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공격수의 옆구리 부분과 골키퍼의 머리 부분. 네. 두 군데를? 아 네.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골키퍼가 충돌을 해가지고 목척추 손상이라든지 전방척추 임대 손상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신마비라고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골키퍼의 머리 부분과 공격수의 옆구리 부분이 부딪힌 건데 어느 정도로 충격이 컸냐 하면 공격수가 튀어나가서요. 아예 골대 그물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결국에 골키퍼인 20대 남성이 사지 마비 판정까지 받게 되는데 법정에 가게 된다고요. 사실 운동 경기 중에 누구나 이제 부상이 일어날 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건 통상적인 운동 경기 중에 일어난 부상의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골키퍼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골키퍼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른바 다이빙을 할 때는 공중에 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힘으로도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지면에 추락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굉장히 가깝게 서로 마주보는 과정에서 이 골키퍼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 부딪힐 그 전방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키퍼 측에서 공격수에게 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1억 1,400여만 원의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공격수는요 축구 특성상 축구 경기 특성상 이러한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 충돌 당시의 상황이에요. 충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공이 다이빙을 한 골키퍼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요. 네. 골키퍼의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서 마주왔는데 둘 다 공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 당시 상황을 보면서 공을 경합하는 상태라고 하죠. 공격수와 골키퍼가 서로 공을 잡으려고 하는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도 통상 예상할 수 있어서 공격수가 무리하게 달려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판사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웠는지 두 사람의 거리 간격부터 체격까지 아주 촘촘하게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기 축구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이 그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겠죠, 당사자랑.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도 이걸 촘촘히 살펴보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내에 있는 경기장이겠죠, 조기 축구에서 쓰는 거는. 네. 그러니까 보통 규격의 축구장보다 좀 작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보통 그 축구 경기장보다 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키퍼는 20대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민첩하고 키도 뭐 175에 55kg. 근데 아까 공격수는 40대예요. 그리고 항상 뭐 축구 경기를 해보면 반응이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몸무게가 아까
키는 비슷해요. 178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거의 90kg라니까 90kg가 넘는다니까 그죠? 한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가 작은 충격에 중심을 잃고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제 재판부도 있을 수 있고 아니고 현저한 체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조기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이렇게 세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두 분의 재판 결과 경과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골키퍼가 11억 원이 넘는 돈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1심 재판부에서는 얼마 정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는 네. 이 골키퍼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공격수와 골키퍼는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공을 서로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축구 경기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행위가 경기 규칙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격수가 청구한 이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한 푼도 줄 필요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골키퍼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조금 결과가 달라졌다면서요? 네,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11억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 이제 하나도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20대 초반인데 전신마비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좀 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심과 달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높이 점프한 골키퍼 쪽으로 아까 말한 공격수가 이제 55kg의 그 골키퍼보다 한 35kg쯤 더 나가는 공격수가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더 나가죠. 근데 빠른 속력으로 무모하게 달려가서 충돌을 하면 튕겨나갈 수 있을 만큼 큰 충격이 예상되는데도 골 에어리어 4까지 무리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반칙이고 공격수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돼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이게 운동 경기 중에 일어난 거고 일정 부분 골키퍼도 공격수의 그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움직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의 정도가 더 커졌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실상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격수의 책임을 20%로 제한해서요 네. 3억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유족 아니 그 가족들한테는 1,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2심은 3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 결국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판단을 또 뒤집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법원은 안전배려 의무가 위반됐어야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축구 경기는 원래 내재적으로 위험이 있고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고등법원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면 어떻게 끝난 거예요?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네. 판결과 비슷하게 화해를 해라. 이 화해는 금액을 맞춰 손해배상을 서로 이제 양보하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일종의 합의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렇게 축구 경기 중 사지 마비가 된 남성 합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배드민턴 경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 배드민턴 경기는 축구와 달리 셔틀콕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런 큰 부상을 입었을까 싶은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17년 9월에 서울 관악구의 한 체육관이었습니다. 복식으로 배드민턴 경기를 3대3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팀과 B팀이 있었는데 A팀 그러니까 A씨 소속의 다른 선수가 셔틀콕을 네트를 이렇게 툭 쳤어요. 그런데 좀 가깝게 네트 가깝게 셔틀콕이 내려와서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바로 스매싱을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스매싱을 때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네트 가까이에 있던 A씨의 눈에 이 셔틀콕이 그대로 강타해 버린 겁니다. 부상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수정체에 탈구가 있었고요. 유리체 출혈 그리고 홍체에 상해를 입게 됩니다. 네.
사실 배드민턴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속도가 붙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군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이 이제 동네 골목에서 하는 거 네. 간단한 경기인데 그 배드민턴 셔틀콕이 한 5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볍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모르지만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스매싱 때릴 때에는 그게 한 시속 400km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네. 공중에서는 최고로 속도가 빠른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작질하지만 속도가 크기 때문에 눈을 만나든지 이런 데 맞으면 상처가 있고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세게 때리는 스매싱 하는 거를 직접 맞게 되면 저렇게 안구라는 이런 데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 이 눈을 크게 다친 A씨가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A씨가 인공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가까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스매싱을 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결국에 이렇게 재판까지 가게 된 건데 어떻게 네. 판단이 나왔습니까? 근데 첫 재판에서는 1심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한데 B씨가 규칙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기를 네. 하면서 규칙을 어겨야 주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칙을 안 어겼으니까 주의무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을 전혀 인정을 안 했어요. 2심은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 배드민턴 경기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니까 네. 이렇게 아주 경기가 과열이 되는 경우에는 셔틀콕으로 어디 맞을 수도 있고 또 라켓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경기자도 다른 경기자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 아까 축구 경기에서도 나왔던 말이죠.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자료, 아까 정신적 위자료 네. 청구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요. 이때 항상 그 같이 경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경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도 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책임을 항상 제한하는 거야. 한 20, 30%로 제한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그 가해자에게 책임을 20% 정도로 제한했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20%니까 2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요했던 게 네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셔틀을 내리쳤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네.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보안경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한 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건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축구 경기에서 전신 마비가 된 골키퍼는요. 결국에는 뭐 화해 권고니까 사실상 조금만 받고 합의를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 200만 원밖에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 경기 중에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크게 받기는 쉽지 않나 보군요. 근데 왜냐하면 운동 경기를 네.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저쪽도 주의 의무가 있지만 나도 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도.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의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배드민턴에서는 보안경을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네트에 가까이 있으니까 경기가 과열되고 라켓으로나 아니면 셔틀콕으로 맞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본인도 안전 배려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 있어서도 너무 과격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제 서로 그거를 골 에어리어에 들어왔을 때 어차피 공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이제 조기 축구회인데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이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경기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마추어이기도 하고 뭐 프로일 수도 있지만 경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얼마나 지켰냐 그리고 자신의 주의 의무를 얼마나 다 했느냐를 보고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사람한테 인정을 하진 않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니까 저희 이제 과실상계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경우에 보면 20% 정도 인정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가 항상 구체적 타당성을 생각해요. 네. 돈을 액수를 청구하면 이 중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맞을 건가. 그래서 이제 퍼센트를 서로 책임져야 될 퍼센트를 좀 조정을 해요. 네. 그러거나 화해 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동생도 축구 경기 중에 이제 머리를 부딪혀서 그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쪽에서는 그 평생의 치료비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동 중 경기로 인해서 다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위자료나 배상금을 물어주게 돼 있습니까? 그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 그 상처를 얼마나 입었는지 그리고 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장애이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이 그것을 판단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법조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